자,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도복면허 시험장 D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자, 시험장 입구에서 나와서, 자, 이제 입구 우회전이죠. 자, 출발선에서 나와서 우회전이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차선으로 갑니다. 자, C코스, D코스는 우회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자, 사람 있나 보고, 자, 왼쪽에 차 오나 보고, 자, 없으면 맨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버스 전용 차선이니까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왼쪽으로 한 칸 나옵니다. 자, 나오시고, 자, 다시 이제 철길, 노원역 철길 밑에서 우회전이니까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점선에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껐다가 다시 켜고요. 자, 이 노원역 철길 밑에서 우회전. 자, 보행자 신호 확인하고요. 빨간불이면 가도 돼요. 자, 가면서, 자, 여기 돌아서 횡단보도 보고 사람 있나? 자, 없으면 왼쪽 차고나 보고 맨 오른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해서 이제 계속 직진해서 자, 저기 동부 간선도로 그쪽 입구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이 노란불은 지금 깜빡거리는 신호는 여기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사람이 돈나나 보고요. 없으면 자,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주차들 돼 있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요. 저 앞에 일종 트럭도 지금 C코스인지 D코스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시험장에서 우회전으로 나왔는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다른 코스 수도 있겠네요. 자,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저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일시 정지하고, 한번 보고, 자, 핸들을 한 바퀴 정도 꺾어서, 자,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면 속력을 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50에서 60까지 속력을 쭉 내면서 갑니다. 길이 되게 넓어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상계교 지하차도까지 가서 거기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교 지하차도 우측 옆길로 빠질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 차선이 없어요. 저렇게 주정차된 차들이 있으면 그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오른쪽으로 붙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상계교 지하차도 입구가 나오는데요. 자, 이 지하차도 난간쯤 오면 저희는 이제 우회전을 할 거니까 우측 깜빡이 켜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보조신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자, 보조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갈 수 있어요. 자, 파란불이네요. 속도 줄이면서, 자, 왼쪽에 차오나 봐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돌아서 횡단보도가 사람이 건너면 정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왼쪽 차 오나 보고 맨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왔죠. 바로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한 칸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온수골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그 다음 신호에서 유턴이에요. D코스는 자, 앞에 트럭도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유가 오른쪽에 이렇게 주정차된 차들도 있어요. 주정차된 차들도 있고, 오른쪽이 우회전 차선이라서 저렇게, 자, 저 차는 지금 B코스네요, B코스. 네, B코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저희는 D코스입니다. 자, 저희는 이 이제 온수골 사거리. 지금 이 사거리를 직진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해서 유턴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진합니다. 오른쪽으로 사거리 직진해서, 자,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겁니다.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차 없으면 왼쪽으로 한 칸 나갑니다. 자, 나오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바로 유턴이에요. 자, 그럼 껐다 켜고, 자, 여기도 이제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좌회전이 안 나왔고요. 자, 보행자 신호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자, 유턴을 하는데 오른쪽에 차가 오면 정지를 해주세요. 자, 안 가면 먼저 갑니다. 양보해주세요. 택시가. 웬일이지? 자, 이렇게 해서 3차선 들어왔습니다. 택시들 잘 양보 안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우회전이요. 요 온수골 사거리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때 오른쪽 백미러 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 자전거 도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검정원한테 물어봤어요. 자, 자전거 도로로 진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위험해요. 자, 우회전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들어와도 되고요. 만약에 저쪽 왼쪽에 그냥 원래 차선에서 가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면 정지하고 빨간불이네요.
자, 그럼 진행을 하면서 왼쪽에 차가 오나 보고요. 이때 왼쪽에 차가 오면 이 돌아서라도 여기서 서주는 겁니다. 자, 차가 오나 보고 없습니다. 자, 사람 있나 보고. 자, 그럼 맨 오른쪽 차선 들어오는데 여기 또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이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으로 나갑니다. 자, 만약에 못 갈 것 같으면, 차가 와서 못 갈 것 같으면 서 있어도 돼요. 급하게 나오진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직진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아까 다른 코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자, 도봉면허시험장 일단 가운데 차선으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3개 14, 16 단지에서 유턴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계속 직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 다 상가예요. 다 상가인데 저기 앞에 가다 보면, 자, 여기 마돌역, 마들역을 지나서, 자, 아파트 단지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 저 아파트 단지가 양쪽에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 요 교차로, 아파트 단지가 시작되는 요 교차로를 지나서 왼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신호가 바로 상계 14, 16 단지예요. 거기서 U턴을 할 겁니다. 그니까 요 D코스만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요. 자, D코스는 이 상계 14, 16 단지, 이게 이제 단지죠. 아파트 단지. 자, 이 단지 사이에서 이제 유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가 보이면 아파트 단지들이 쭉 4개 동씩 양쪽으로 있네요. 4개 동씩. 그럼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교차로에서 유턴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로를 지나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를 먼저 켭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백미러 보고요. 차가 좀 거리가 있으면 사이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깜빡이 껐다가, 자, 바로 이제 유턴을 할 거니까 다시 바로 깜빡이 켜주세요. 켜고, 자, 여기 포켓차로 길이 하나가 늘어나죠? 자, 이때도 백미러 혹시 차가 오나 한번 보고요. 자, 바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유턴 차선인데, 자, 여기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껐다 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장 갑점 됩니다. 자, 그럼 속도 줄이면서, 자, 여기 14, 16단지 이제 교차로인데요. 자,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유턴은 좌회전 시 보행신호시입니다. 자, 엔단 놓고요. 자, 이제 좌회전, 정면에 직진신호 다음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나올 거예요.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나옵니다. 두 신호 때 아무 때나 가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나오겠죠. 자, 좌회전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차선인데, 자, 앞차가 어디로 가나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앞차가 유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정지선까지 넘어가 있는 거 보니까 좌회전 하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주시고 가세요. 자, 좌회전 나왔습니다. D 놓고, 자, 차들이 없을 때, 자, 이제 꺾어줍니다. 앞차는 좌회전. 자, 그럼 차가 오면 속도 줄여주고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돌아서 세 번째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 전용 차선이죠. 그래서 바로 또 한 칸 나옵니다. 자, 깜빡이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직진해서 오른쪽 사거리를 지나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D코스가 끝나겠습니다. 도봉면허 시험장의 특징이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이 계속 있다는 거. 실선,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면 실격이고요. 자,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도 10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전용 차선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차선 변경 없이 이제 가운데 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자, 시험장 앞에 이제 가서 이제 우측으로 붙겠죠. 그렇게 해서 우회전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많이 밀려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 차선 변경을 할 게 아니라서. 도봉면허 시험장은 뭐 차가 많고 신호가 많다고 좀 어렵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차선 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제 신호등들이 있죠, 교차로. 자, 진입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앞차가 간다고 그냥 가지 말고요. 자, 진입했으면 이제 신호 바뀌어도 갑니다. 자, 이제 계속 직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차들과 다 같이 간다 생각하고 가세요. 뭐, 버스들도 운전 잘 하고요. 옆에 차들 다 저희보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갖다 박지만 않으면 사고 안 납니다. 차선만 잘 지키고 네. 뭐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되겠죠. 안전거리 확실하게 유지해 주고요. 정지하면 엔단 꼭 놓고요. 안 놓으면 쓸 때마다 3점씩 감점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마들역이네요. 마들역. 마들역 지나서 분수골 사거리 지나서 이제 시험장으로 우회전으로 들어가겠죠. 튀어나오면 속도만 줄여주세요. 겁먹지 마시고 네, 천천히 흐름 맞추면서 자, 앞차 빨간불 브레이크 밟으면 같이 줄여주고요. 안전거리는 한 10m 정도 앞차랑 우차 사이에 차 한 대 정도 거리 자, 신호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자, 이제 온수골 사거리를 지났습니다. 지나서 자, 이제 우측으로 붙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게 버스 전용 차선이죠. 자,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이제 점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깜빡이 켜주고 자, 점선으로 바뀌는 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점선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택시처럼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요. 껐다 다시 켜고. 자, 이번 신호가 이제 시험장 입구죠. 자, 여기도 이제 보행자 신호 잘 확인하시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야 돼요. 빨간불이면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우회전해서 사람 있나 보고요.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자, 그대로 맨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왼쪽으로 행주차장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T코스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